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화오션에 대한 증권사 주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특수선 사업 성장 가능성, 한화투자증권은 육상 플랜트와 풍력 사업 등에 주목하며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하이투자증권은 장기간 수주 부진을 우려하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마니아의 첫 소형 모듈 원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제작 역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루마니아가 건설을 추진하는 SMR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인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SK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약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근 우리가 한 3, 4거래일 정도 지수 자체의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적당한 눌림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환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종목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가치보다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환율이 얼마 전에도 1,400원대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을 하방으로 아주 강하게 끌어내릴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장 후반부까지 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약 6조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다시 한번 환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작년 9월 달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6조 정도 매도를 하고서 포지션을 바꿨거든요. 지금도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포지션을 좀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하방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렵게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우리 시장이 뭐 지난 중순에 저점대, 지난 19일이죠. 19일에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우리 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시장이
위아래로 등락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변동성이 컸었던 이후에는 상승장으로 들어갔었던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동성이 굉장히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 불안정한 변동성 이후에는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PCE 지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도 좋지 못하고요.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상황까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역시나 155엔대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도 7원 10전 오른 지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발을 빼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제 지금 경제 지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좀 M7의 좀 실적 발표가 좀 엇갈리면서 좀 종목별로 좀 희귀 교차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오늘 또 GDP 소폭치 그리고 또 내일 PC 발표까지도 지금 남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이벤트가 가장 좀 중요하겠죠. 내일 이벤트성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지표 발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에 굉장히 증시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장 초반부터 좀 눌림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일단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장 초반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의 좀 주가가 빠지는 폭이 제가 이제 앞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지금의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밸류를 반영을 했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올 거라는 부분들은 HBM 시장 쪽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전에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황시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증권가들의 좀 목표 추정치 부분도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1분기 실적 부분들은 다 좋았을 거라는 부분들이 좀 주가에 대부분 다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재료가 좀 소멸이 되는 그 부각까지도 일단 좀 얹혀지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좀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HBM 쪽에 대한 실적이 눈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얼마나 좀 상승이 나와주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좀 방향성도 확실하게 좀 명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 올해 1분기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올해 연초부터 계속 들어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씩 차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 이 수급들이 지금 완성차 업체로 좀 많이 이동을 해줬습니다. 결국엔 외국인의 수급이고 현대나 기아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줬다라는 거. 일단 뭐 현대도 지금 뭐 실적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한 2% 정도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인 겁니다. 결국엔 완성차 업계들이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우려감이 작년부터 내내 좀 있었던 부분들이 그 피크아웃 우려 대비해서는 저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대차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빠지는 폭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지금 기술주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좀 많은 연동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 상품과 좀 같이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뭐 오늘까지는 일단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내일 좀 빅 이벤트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시장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업들이 실적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도 오늘 실적을 대거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14.3% 줄어든 수치이지만 시장의 전망치는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의 흐름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전반적으로 내놨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정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하나씩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아니라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괜찮게.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단 잘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도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나 그 밑에 다른 기업들을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역시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업력이 긴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죠. 네. 물론 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어제 10% 넘게 올라오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저점대를 좀 잡아내지 않았을까, 이번 달 중순쯤에 저점대가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관련돼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의 이슈가 있었죠. 장 초반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밀리고는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종목군들, 시장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약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서 2차 전지도 많이 못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2차 전지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오늘 빠지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점대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진 소식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쯤 개선이 될까?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분기나 4분기 때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주가의 흐름은 지금부터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중순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세웠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 어쨌든 아직까지도 철강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완벽히 2차 전지다라고만 이렇게 떼어내서 말할 수는 없지만 2차 전지 쪽과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4월 중순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를 이탈 하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마 양극재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 순매수가 있거나 외국인 순매수가 있거나 LNF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포트라든지 시장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중순에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매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이 밀릴 때는 부정적인 뉴스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묻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차 전지까지 넘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최근 우리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이 환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26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뭐 2580에서 2600포인트 이하로 우리 시장이 밀릴 때에는 저는 매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밀려봐야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시장 자체가 크게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전반에 더해서 2차 전지주까지 알아봤는데 포스코 그룹주 실적을 바라보면요. 뭐 이제 상해 지금 오르든 내리든 일단 컨센서스는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 대체로 나타난 것 같아요. 오늘의 실적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포스코 그룹주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다변화 현상들 부분들이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포스코 DS 같은 경우도 원래는 주 이제 리튬 쪽에 대한 이 광물 쪽에 좀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로봇 쪽이나 뭐 자동화, 스마트 솔루션 이런 쪽에 지금 또 신사업 부분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스코
TSCO DS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자회사들이 지금 질적 성장과 외형 성장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실적이 돌아서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2차 전지 쪽이 지금은 업황이 바닥 부분들은 맞지만 아직은 실적이 찍히기에는 다소 시기적인 부분들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대부분 다 좋게 나온 부분들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가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 업황이 별로 안 좋은데도 2차 전지 실적이 견인해서 이렇게 올라와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철강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 시너지 부분들의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포스코 DS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쪽과 자동화 솔루션, AI 쪽,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 관련해서 지금 다변화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2차 전지 쪽이 실적이 안 좋게 되면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사업성을 지금은 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포스코 DS와 관련 과연 여기서 아직까지는 광물 쪽에 대한 수혜로 관련으로 좀 많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일단 추후에 보게 되면 포스코 DS가 뭐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사업 시너지 효과가 정확하게 나온다 하게 되면 로봇 관련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AI 관련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좀 묶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포스코 엠텍이 좀 광물 쪽에 조금 더 치중이 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포스코 DX하고 엠텍 같은 경우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포스코 엠텍이 조금 더 광물 쪽에 대한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이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포스코 엠텍이랑 같은 리튬 광물에 대한 좀 수달 부분들을 조력을 하는데 일단은 신사업 부분들이 포스코 DX가 조금 더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악재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 결국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자회사들의 좀 외형 성장이나 실적 성장이 분명하게 좀 나와줘야만이 결국엔 지주사 성격으로 오히려 좀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좀 대내적인 변수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일단 뭐 테슬라가 뭐 반등이 좀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모델2 양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결국 지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수급의 트리거를 계속해서 맞춰주려면은 결국엔 실적이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리튬가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올해 1분기에 그 리튬가 반등 부분들이 양극재나 음극재 기업들의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올해 2분기, 3분기 이후부터 리튬가에 대한 반등 기조의 좀 효과가 오히려 마진 효과가 지금 2분기나 3분기부터가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의 바닥이 2차 전지가 만약에 잡혔다. 그럴 경우는 이제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에 일단은 주가가 반영이 되는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올해 스윙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 이상까지 급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지금은 또 음봉으로 좀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코프로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바닥이다,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올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면분할 이슈로 인해서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못했던 부분들이 부담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좀 몰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전히 그냥 액면분할 모멘텀, 테마로만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바닥을 지나서 턴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시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만약에 2차 전지 전체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올해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조금 더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가 모두 2차 전지만 하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이야기에 나온 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실적 리뷰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영업이익이 53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8.4% 줄어든 수치로 집계가 됐고요. 컨센서스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지금 하락으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이 크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고 분류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차 전지로 우리가 분류하기 전에 예전에 영위했었던 본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포스코 같은 경우도 철강이라는 캐시카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앞전에 해왔었던 사업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2차 전지가 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쪽만 떼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 정도면 저는 뭐 그렇게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약세인 것은 시장 약세의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여기서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밀리는 것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참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안 좋게 나왔는데 올라가고요. 괜찮다라고 하는데 빠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환시장 쪽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더 크고요. 채권시장보다 환시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식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저 모니터 뒤에는 다른 분들은 환시장이라든지 이런 채권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주식시장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 환율 기준으로 1,400원을 찍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뭐 환율에 따른 변동성으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긴 하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4일, 5일 동안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환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민감도를 높였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특히 코스모 신소재를 여쭤보셔서 이 정도 실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수렴하는지 여부는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실적을 어닝 쇼크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2분기 쪽에 대한 예상치가 반영이 되는 것이지 실적에 대해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최 본부장님 오늘 어떤 섹터에서 바라볼까요? 일단 저는 자동차 부품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쪽도 수급 상향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 일부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빠져나오면서 완성차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저 PBR 밸류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일 거고 그만큼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 PBR과 같이 좀 부각이 돼서 오히려 좀 자동차 완성차 업계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밑단에서 계속해서 좀 올라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좀 담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일단 이제 성화이텍을 제가 좀 대표적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워낙 뭐 자동차 부품 내에서는 또 대장으로 또 작년부터도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성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 현대차그룹의 대표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완성차 업계들의 내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실적치는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호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완성차 업계들의 호실적이 계속된다 하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사 즉 이제 관계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뭐 현대라든지 기아 그리고 GM 등의 좀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GM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전년 대비해서는 뭐 소폭 줄었다고는 하지만 뭐 매출액 단에서는 다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결국 지금의 실적도 굉장히 저는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성화이텍이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지금 많은 힘을 못 받고 있고 바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실적 대비는 굉장히 좀 저조한 주가 흐름에 따라서 밸류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지금 주요 고객사들의 좀 호실적이 계속된다 하게 되면은 올해부터 좀 성화이텍의 가동률까지도 회복이 나아준다고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이 주가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좀 하방 압력을 좀 키울 만한 이런 민감성은 굉장히 좀 떨어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실적이 주가에 반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위로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고객사들의 좀 호실적이 계속된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품사들의 실적도 견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위치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고를 이제 성화이팅을 계속해서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도 최근에 뜸은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제 외국인이 사고일제 모처럼 지금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화혜택의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만원대로 일단 좀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박스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거래대금도 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빠져나올 물량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왔고 소화도 전부 다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1차적인 물량이 쏟아질 구간이 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만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8,800원입니다. 8,800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800원대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성우하이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을 안 볼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 경직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성장주로 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3월 달에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임상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었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영업이익이 앞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앞으로 아스코도 남아있고요. 에스모라는 학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작은 단서만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이넥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CDMO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CMO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CDMO는 개발 쪽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CMO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이제 CMO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위탁 생산이 왜 매력적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알테오젠이나 HLB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잘 올라왔지만 과거에는 임상을 진행하다가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오지 못할 때에는 주가가 급락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넥스 같은 위탁 생산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에서 임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약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나온다면 그걸 그냥 생산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업종이 이 CMO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들에 비해서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성장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CDMO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지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과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노린다라고 보셔도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넥스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원래 규모도 크고 거기에 좀 더 붙는 거지만 바이넥스는 그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았던 상황에서 틈새 시장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CMO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금리 인하도 결국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바이넥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뭐 셀트리온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에 뭐 신약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바이넥스 역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까지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정도 올라오는 과정이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의 종목 바이넥스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선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고환율 그리고 이제 판가가 상승한다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조선주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좀 살펴봐도요. 오늘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을 발표한 흑자 전환했고요. 어제 발표한 하나오셜의 경우 흑자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과 더불어서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선주 전반 저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제 보통 조선주들 같은 경우 올해 부터는 어떻게 보면 상저하고죠. 상저하고에 대한 흐름들을 증권가에서도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지금 우호적인 영업 환경 부분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주들이 일단 지금 부근에선 실적이 좀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저는 오히려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지금 어느 정도 한 2, 3년가량에 대한 수주 물량들은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여기서 신규적인 수주 프로젝트 부분들을 누가 먼저 달성하냐 부분들이 좀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 다 조선사들의 실적은 견조하게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조선사들이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이미 저는 주가에는 바닥에서 이미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고점 구간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 좀 차익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결국은 지금 여기서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선사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실적이 빠르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수주를 물량을 해왔던 부분들에 물량이 이미 발주가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매출 반영치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가 지금 조선사들도 마찬가지고 수주가 딱히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선 기자재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신규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 물량이 공급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하게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가 좀 중요하겠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단은 이제 신규 수주 프로젝트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좀 물량 부분들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 영업이익단이 다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좀 기노업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황금 사이클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한 2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좀 찍히는 거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워낙 수주 잔고라든지 뭐 실적 부분들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섹터의 성격들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부분들로 인해서 또 반사이익 수혜까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환경만 조성이 계속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가 저는 더욱더 퍼포먼스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주 전반에 대해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또 조선주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신 바가 있었어요. 태웅의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전했던 바가 있었는데 목표가를 지금 2만 500원을 상향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돌파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주가가 2만 2,900원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한화 엔진의 경우에도 또 실적이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종목을 비롯해서 조선주 전반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조선 업종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흑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흑자도 굉장히 일부만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되는 시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도크가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협상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저가 수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부가 선박만 발주를 받는다, 수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더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된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웅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3월 11일 날 제가 말씀드렸더라고요. 16,000원대에서 말씀드렸고 현재 23,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는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태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월봉 기준으로는 매물대에 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 7,000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40% 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제가 2차 목표가까지 지금 달성이 돼서 주가의 변동성 2차 목표가가 12,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10%가 더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던 태웅과는 조금 위치가 달라요. 태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이고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엔진이 예전에 HSD 엔진이었는데 사명을 바꾸면서 이제 한화 그룹주로 들어갔죠. 편입이 되면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상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조선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선주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네. 제가 태웅도 처음에 소개드릴 때 좀 재미없겠지만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이클을 타다 보면 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 조선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마감 통시효과 구간 누리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시장의 분위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시장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장중 내내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완만하게 우하향 기조를 그렸습니다. 1.48%대로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636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하나씩 떠니 점차 하락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가파른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1%대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53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사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천억 원대, 기관 투자자들 4천억 원대로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7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기관은 700억 원 넘게 팔아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최 본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이제 빅 이벤트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남아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내일 이벤트 이 PC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좀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좀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내일 시장까지는 그래도 혼조세 양상들 아니면 좀 지금같이 좀 약보합권의 좀 움직임이 나타나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데 일단 양시장 모두 ADR 지수는 지금 과매도권에서 이제 막 좀 탈출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가 이제 평평하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좀 교차가 될 그런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과매도권에서는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금 지수가 다시금 좀 상승해 좀 트리거 역할은 해줄 수가 있는데 이 트리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PCE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제 PCE가 좀 생각보다 괜찮다 싶다 하게 되면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 여부가 생각보다 뒤로 또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내일의 좀 이벤트 부분들이 좀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반도체 쪽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반도체의 주가들이 좀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들은 일부분 좀 나왔던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 또 재료 소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좀 단기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게 또 한 번에 저는 바닥에서 또 눌림목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추세를 깨지 않은 그런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금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천천하게 좀 모아가셔도 좀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고요. 또 내일의 좀 이벤트 부분들 이후로 다음 주 시장에 좀 방향성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잡힌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시점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포트를 다변화시켜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상황 추적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에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 오름세를 보입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관찰된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만큼 업종 역시도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3.03%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제조업종으로 2.26% 그리고 기계 업종에서도 1.99%의 하락세가 관찰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좋지 못했던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3.34%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의료 정밀기기 업종입니다. 2.55%의 내림세, 오락문화 업종에서도 1.73%의 약세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오늘 시장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상황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앞으로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새벽에 마감되고 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장에 있었죠. 그리고 환시장에서의 변동성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좀 과한 낙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뭐 달라진 게 없거든요. 환율이 1,400원 넘어갔을 때에도 지금 뭐 이렇게까지 장중에 크게 밀리긴 했었지만 이 정도까지 밀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 같은 경우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여기서 더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약 3분, 4분 동안 800억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전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내놓으면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면에서는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3조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조 몇천억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반도체는 오히려 좀 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업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업황을 따라가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졌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로 넘어올 때 좋아졌고요.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분기는 더 좋아질 거고요. 3분기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돌발악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사이클 상에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난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AI까지 붙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항상 경계를 하지만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눌림이 좀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조정을 받아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는 낙폭이 좀 과하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PC까지는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C까지 보고 좀 결정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입니다. 체코 원전 수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쯤에 이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시차가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체코를 방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원전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또 하나의 모멘텀 동력이 좀 크게 될 가능성은 좀 높거든요.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신한울 3호기, 4호기에 대한 이유, 그 이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추가 뭐 계획이라든지 추가 개발이라든지 추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 물론 뭐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산업군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뒷심을 끌어줄 만한 어떠한 재료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좀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의 수
수주를 지금 올인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게 만약 수주 부분들을 따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원전의 뒷심을 좀 크게 끌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모멘텀이 작용을 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전 채권 쪽에 지금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부 측 같은 경우도. 그러면 결국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정책 기대감 부분들이 다시 한번 원전 쪽에 모멘텀이 얹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그 기대감의 주가가 선 반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 수주 부분들이 입찰이 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주 입찰이 프랑스가 돼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에 따른 낙포 또 네.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좀 높은 밸류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중소형 단의 기업들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중소형 단에 있는 원전 관련주들은 그 하락폭이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원전에 좀 뒷심을 끌어줄 만한 좀 대형 이벤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입찰 부분들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길을 지금은 염두를 해두고 나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된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나는 정말 기노업으로 보겠다 원전을. 그렇다 할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담아볼 만하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내가 재료에 따른 어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재료 이후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입찰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만큼 지금은 신한울 3호기, 4호기 이후에 좀 대형 이벤트 모멘텀이 얹혀지는 상황이니까 결국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캐파 증설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원전이 커지면은 전기 인프라 쪽입니다. 네. 전기 쪽도 결국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원전 수주까지 따낸다 할 경우에는 전선 전력 쪽도 움직일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AI와 원자력 부분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또 전선 같은 경우도 밸류상 저는 충분히 올해 내내 좀 매력적인 구간을 계속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원전은 저는 좀 체코 쪽 같은 경우 좀 대형 이벤트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좀 단기적인 입장으로 원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담을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노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 뭐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OECD 원자력 기구 총장의 경우에도 원전이 중요한 옵션이라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원전 수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원전 관련주들 움직일 것이다 말들이 많았는데 정말 못 움직이죠. 최근 들어서 보시면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장 초반에는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우진엔텍이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거래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저점대에서 고개를 어느 정도 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고가가 28% 정도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도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테마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우진엔텍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우진엔텍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원전 쪽에 대한 메리트를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우진엔텍이고요.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이슈에 따라서 수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바이넥스입니다. 연간 10% 내외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라인 11,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성우 하이텍입니다. 실적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주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만원, 손절라인 8,8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타이거 일렉입니다. 반도체 검사용 PCB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프로버카드와 버닌 소켓보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옆에 보이는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솔루스 첨단 조제입니다. 구리 관련 종목으로도 많이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OLED 등 복합 테마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수익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타이거 일렉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32,15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34,2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 6.38%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19,220원이었는데 오늘의 고가였습니다. 수익률 0%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히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